선수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본인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. 그렇죠. 예, 그래서 이제 진 선수가 먼저 나머지 한 명과 네. 같이 이제 결혼을 그런 순서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테이블 컨디션 파악이 다 됐나요? 완벽한 예. 것 같은데요. 석점 연속. 네, 3뱅크까지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. 이게 뭐 13점을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. 거의 승부가 났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. 10점을 몰아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쿠드롱 선수입니다. 그래서 아 역시 쿠드롱이다라는 그런 또 찬사를 받았고요. 그렇죠. 보통의 선수는 그렇게 되면 좀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죠. 아, 이건 잘 성공시키는데 또 우리 한국 팬들도 뜨거운 박수 보내주는데요. 네, 지금 공의 설계는 아주 그 현명한 공의 설계죠. 보통은 네. 아, 빨간 공을 일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. 이 선수는 파이프 쿠션을 이용을 해서 하얀 공을 일적으로 선택을 해서 돌아나오면서 네. 득점되는 그런 과정. 네, 아주 현명한 선택. 네. 공략을 하느냐. 뒤로 포 쿠션, 파이프 쿠션으로 공략을 하느냐. 완벽하게 설계를 한 뒤에 엎드려야 됩니다. 지금은 3 쿠션으로 직접 공략하는 그런 그림인가요? 네, 뒤로 파이브 쿠션. 네,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아무래도 3 쿠션과 파이브 쿠션을 비교를 했을 때 보편적으로 파이브 쿠션으로 공략을 했을 때 다음 공의 배치가 조금 더 유리해지는 네, 좋습니다. 아, 살아납니다. 네, 살아나고 있어요. 자, 맹렬한 기세로 추격전을 펼칩니다. 자, 세련된 그런 느낌은 들지 않지만 자,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네. 다시 뱅크샷을 설계하는데요. 네 번째 포인트, 우리 숫자로 흔히 말하면 40 정도라고 표현하는데 40보단 조금 더 위에 올라와야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오, 좋았습니다. 정확하게 지금 네. 떨어뜨렸어요. 아, 코너 쪽이어서 또 쉽지 않았을 텐데. 코너가 굉장히 좀 민감하죠, 네. 당구에서. 지금 네 번째 살짝 한 40 한 1 정도에 떨어졌다 이렇게 네. 표현할 수 있는데요. 예. 지점을 지금 큐로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. 네. 그렇군요. 와! 자,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 이어갑니다. 수구가 좀 붙었는데요. 자, 저런 경우에 자칫 노란 공을 못하게 관계자들이 지금 벌써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죠. 네, 3뱅크 샷까지 아주 멋지게 성공시킵니다. 자, 1뱅크, 2뱅크, 3뱅크 네. 그리고 뭐 빗겨치기 더블 횡단샷 모든 득점을 고루 해주면서 내가 방금 뭐 끝나는 순간까지는 절대 버려선 안 되죠. 네. 뱅크샷. 네. 자, 경기의 모습을 볼 때 서현민 선수가 오늘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. 네. 네, 조지호 선수가 워낙에 잘하고 있죠. 네, 잘하고 있으면서 경기를 빈트. 뱅크샷이죠.
자, 예, 정확했어요. 참 좋아요. 네. 자, 일목적고가 이렇게 얇게 맞으면서 직접 득점이 됐는데 네. 조금 두꺼워도 자 맞은 이후에 장쿠션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큰데요. 5밴드 네.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, 정확합니다. 아, 일반 이제 동호인 분 당구 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요. 감으로 많이 뱅크샷을 치는데 이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은 이제 내공의 출발이 기본적인 베이직이 네. 아, 코너라고 생각을 하고 아, 뭐 코너 뱅크샷 자, 스트레이트 뱅크 좋습니다. 가볍게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요. 지난해 대한체육회장배 전국당구대회에서 네. 히트를 의식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자, 뱅크샷. 네. 네, 네, 성공하죠. 히트를 뱅크샷 성공하면서 10대 6 다시 달아납니다. 예. 일접구의 두께가 굉장히 관건이고요. 조금만 얇아도 안 되고 두꺼워도 안 되는 그러한 공의 배열입니다. 아, 멋지죠. 굿샷입니다. 아, 진공 칭찬해주고 싶은데요. 네, 긴 쪽으로